새 이사진 구성을 계기로 황공을 탈퇴하는 모습을 불통과 졸속, 그리고 밀실. 그동안 축구협회 하면 따라오던 수식어입니다. 싹 뜯어고치겠다며 오늘 새 집행부를 발표했는데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? 최하은 기자입니다. 기습 사면을 철회하며 고개를 숙였던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이 다시 단상에 섰습니다. 자신만 빼고 이사진 모두가 사퇴하겠다고 한지약한달 만입니다. 가장 책임이 큰 저로 역시 물러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솔직히 고민이 많았습니다. 협회를 안정시키고 마무리하는 것이 새 집행부 25명 중 특히 눈에 띄는 건 부회장입니다. 행정 전문가인 김정배 전 문체부 차관이 맡게 됐습니다. 관료 출신의 장점을 살리겠다는 취지지만 정치와 축구의 분리라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할 우려도 있습니다. 행정을 30년 전 했고 또 개인적으로는 축구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 제안 자체를 저는 기꺼이 받아들였고요. 물러나기로 했던 밀러 전력강화위원장 등 7명은 결국 자리를 지켜 보여주기식 사퇴란 비판도 나옵니다. 4명 중에 3명이 바뀐 거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. 이 사면에 직접적으로 관여했거나 건의했거나 그런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. 이 밖에 현역 선수이자 프로선수협의회 회장인 이근호와 지소연도 이사로 참여해 선수들을 대변합니다. 선수들의 목소리를 제일 전달을 잘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허락을 했고요. 가서 정말 저희 목소리를 내고. JTBC 최하은입니다.